맞는데, 근데 무슨 일로? 자, 원빈 씨 소개로 디자이너 손대요. 대주 포르세 분들 어디 계세요? 저희 데이지47이 최고의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. 음악성은 기본이겠지만, 이 스타일링과 무대 매너, 퍼포먼스까지 최고의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뉴욕 파슨스에 재학 중이려다가, 그 원선 마감일에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, 뉴저지 파스 패션 스쿨에 당당하게 입학한 디자이너 서를 전격 영입했습니다. 네. 미국은 지하철 노선이 매우 이 패션계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으로서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뭐, 비니가 자꾸 만나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본 거죠. 패션은 도전이니까요.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3,000원짜리 티셔츠 입고 있더라. 헌옷 가면서 건져온 것 같아. 아티스트인데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빈티 있잖아요, 빈티. 촌스러운 거. 그 아주 무서운 거예요. 되물림되거나 그런다니까요. 좀 앞으로 절대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아 이렇게 우리 형님 잘하셔. 형님 주인으로 타투 어떻게 구하셨대요? 타투는 대단. 있어 인간보다 개 가깝지. 여기가 있잖아. 자네 그거 아는가? 풍수지리라고? 허준 선생이 썼지, 풍수지리. 그 풍수지리 저거 이게 잘 보이지? 배산 임수라고. 하, 최고예요, 여기 지역이야. 산이 저기 산이었어, 원래. 근데 네? 제가 새마을운동 때 깎았어, 박정희 대통령이. 때. 물은 어디 있어요? 물은 여기 흐르고 있어, 지금. 이거 정화조야, 이거 정화조. 내가 이건 자네한테만 얘기할게, 누구 있으면 안 돼. 여기가 월세가 300이에요, 300. 300이야, 이거. 근데 자네한테만 특별히 내가 100에 딱 줄게. 대신 일시불로 3년치를 딱 내야 돼. 오. 괜찮지? 내가 또 자네 같은 청년 사업가를 도와주는 게딱 보람을 느끼고 한 푼도 남는 거 없어, 진짜. 빚이란 건 순식간에 자라나는 거야. 털이 잘 안 되지. 저희 데이지 47이 최고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퍼포먼스가 꼭 필요하거든요. 야! 그래도 너보다 우리가 낫지. 어이없다, 진짜. 우리 형님이 지금 뭘잘 모르시나 본데, 제가 한때는 이 행사계를 주름잡는 유능한 MC였습니다. 형님, 이 퍼포먼스라는 게 말입니다. 이 눈빛은 강렬하게. 얼굴은 이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서민적 애환을 가득 담으면서 이 포즈마저 섹시하게. 아, 섹시하게. 우, 예. 이렇게, 이렇게? 엉덩이 더 흔들면서. 그래도 섹시 잘하네! 좋아.
쫄지 말고. 오케이?